그림만 보면 영화네 영화. 햇살은 또 왜 저래. Let's go. 오케이. 언제 될까요? 아니 좀 늦으시면 어때. 자기랑 나랑은 여행이 안 맞는 궁합이. 이 정도 비는 전혀 난 괜찮다고 봐. 응? 어? 브릿지 크로스!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으면 됐잖아. 아니, 자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뭐 몇 시에 오면 여기 와서 문 열어놓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? 비단 트래킹을 못해서 화난 것만은 아니에요. 그냥 다 저는 맞춰줬거든요. 근데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대한 그런 따뜻함이 당신 너무 부족해. 배려가 없어. 아, 결혼은 내가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했어? 아, 당신은 왜 나한테 결혼을 하자니? 난 사실 궁금해. 지금에 와서 그 질문을. 아, 당신도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. 당신은 왜 결혼을 했어? 다시 봐도 무서워. 아, 나 못 보겠어. 다시만 봐도 목이 뻣뻣하네 또. 이건 뭐지? 이건 내가 결혼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? 내가 지금 30살이면 이거 괜찮아요. 한 10년 맞춰줘도 돼요. 40살이 됐으면 내가 5년 맞춰줘도 돼요. 저도 60 중반이잖아요.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리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뭘 원하는지, 내 남편이 뭘 원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그걸 말을 해야 알아? 그리고 화를 내고 나가니까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이 잘못된 건가? 나는 중심에 당신인데 왜 당신은 나라는 소리를 왜 못해? 그게 너무 컸던 것 같아.